지금 선생님께 화내는 거예요? 제발. 오! 오, 매질린 나머지 풍선을 놓치고 맙니다. 하루 동안 받은 소름에 풍선을 들고 도주하는 김종국 씨. 그러게 적당히 놀리지 그랬어요. 아기 곰 새코미의 질주.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을 이끄는 인기 최고 동물이 나타났습니다. 안정적인 직립에 자세하며 팬심을 사로잡는 무대 매력까지. 서서 다녀요? 그 주인공은 바로 생후 6개월 된 아기 반달 가슴곰 새콤입니다. 어머, 어지럽겠다. 곰이라면 이렇게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게 일반적인데요. 아이고. 새콤이의 인기 비결은 아이도 못 따라가는 요 수준급 걸음마 실력. 곰이가 유난히 균형감이 뛰어난 것 같아요. 보통 다른 곰들은 이제 일어설 때가 경계할 때, 위협할 때, 공격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일어서긴 하는데 잘 걷지는 못하거든요. 새콤이 정말 사람처럼 잘 걷는 것 같아요. 그뿐 아닙니다. 잘 탈까? 오, 탔는데? 킥보드요. 물품 담당 킥보드 1차로 등극. 어머. 지나가던 꼬마도 킥보드 타기에 도전해보지만 멘탈 붕괴. 쉽지 않거든요. 그렇게 새콤이에게 킥보드는 운명과도 같았으니 동해 번쩍, 서해 번쩍, 킥생 킥사. 벌써 두 달째 모든 시간을 무사하니 자신의 전용 킥보드 타기에 도전을 다녔어. 수준급 킥보드 실력이죠. 귀여운 새콤이 앞으로도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랄게. 다둥이네 애완 그리고 똑소리 나는 준이요. 연예계의 다사랑 김지선 씨와 새 아들이 붕어빵을 찾았습니다. 우리를 미워해 누굴까요? 아, 삼형제. 대가족인 만큼 외식에도 어려움이 있다는데요. 저희 집 가족이 외식하러 가면요. 저희 집 식구도 많고 엄마가 연예인이라 주인 아주머니께서 엄청 반겨주시거든요. 네네. 근데 딱 5분만 지나면 저희를 미워하세요. 아니, 왜 미워할까요?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 사남매가 떠들기 시작하면 아이고.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. 제 생각에는 저희가 반찬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아니에요, 혜찬이가 울어서 그래요.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 뭐 먹나 구경하고 다녀서 그래요. 제가 화장실 못 먹어서 그래요. 네네, 미움받을 만하네요.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션 씨랑 정혜영 씨 부부가 애들이랑 다 와 있더라고요. 그쪽도 많잖아, 애들. 그쪽도 넷이잖아요. 근데 저희 집이랑 똑같아요. 아빠랑 아이들이랑 먼저 먹고 다 나가요. 그러면 엄마, 정혜영 씨 혼자서 애들 남은 걸 다 모아 모아서 마지막에 그걸 먹고 나가는 거예요. 저도 제가 먹고 싶은 걸 지금까지 결혼해서 제 거를 따로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아프다. 아무튼 엄마 이렇게 산다. 뭐 먹고 따로 싶은 게 뭐 있어요? 다둥이 엄마의 애환에 울먹이는 국민 MC.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. 왜 이래요? 붕어빵 어린이 운동회. 손바닥 시름으로 술구를 겨룹니다. 동갑내기 시름을 거뜬히 제압한 마음군. 이어서 접전 끝에 성원군까지 꺾었고 손바닥 시름의 최강자로 떠오릅니다. 시작! 그러나 형 믿음군은 이길 수가 없네요. 또 다른 형제 대결. 눈 깜짝할 사이 판가름난 승부. 형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. 몇 개 맞힐 거예요? 여덟 개 맞힐 거예요. 이어지는 스피드 퀴즈. 여러 개 맞히자고? 알았어, 여러 개. 여러 개 맞히자, 여덟 개. 여러 개. 여러 개를 맞히자는 얘기예요? 네. 알겠습니다, 갑니다. 난 몇 개를 맞힐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. 아주 똑부러지죠? 그런데 까죠. 이렇게 콧깍지 판 다음에 아깝게 정답을 발설해버린 시우군. 잘 계산해, 8 더하기 8은? 산수 문제에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나을 수도 있어요. 손가락이 총 동원됩니다. 신영의 신한빈 부자의 스페드 퀴즈가 최고의 1분을 차지했습니다. 병만족 사바나에 가다. 진짜 주위에 깔렸어.
자연 그대로의 먹이 사슬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바로 그곳.